아, 무기의 위점. 아, 일추 고공 울트 데미지네. 오케이, 오케이. 위점을 그럼 레전부터 보내야 되죠. 네, 다섯 세트만 사. 레전부터 보내야죠. 근데 레전 가는 게 원래 많이 들어가나? 쉽게 됐었던 것 같아, 기억이 나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마력을 띄워야 된다, 사실. 공격력이 아니라. 레전을 가야 뭘 시작할 수 있는데. 레전드리는 초록색이란 말이죠. 레전 가야 되는데. 왜 레전드를 안 가냐? 아, 근데 큐브가 평균차가 너무 심해. 아, 분위기 싸한데. 아, 드디어 왔어. 다행이네, 씨. 아, 다행이야. 오긴 왔어. 다행이다. 다행이네. 마력을 띄워야 돼요. 아, 개값이. 마력. 35. 어, 30, 29. 야, 씨. 공격력이었으면 다 띄운 것 같은데. 어, 됐다! 다행입니다. 속이 후련하군요. 됐습니다. 40, 40, 11. 요 정도 쓰면 만족이지. 아, 옵션이 30, 20이냐. 40, 40이냐. 40, 30이냐. 아, 35, 20인데? 이건 돌려야 되지 않을까? 돌릴게요. 30. 마력. 어, 크리세 줄. 아. 아, 이 40만원 썼으면 솔직히 옵션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떠야 만족할 것 같은데. 봅시다. 마지막 기회인데. 30, 39. 아, 한번 안 나오나? 아, 30, 35 올 텐데. 아, 보공보공 잘 나와. 아, 근데 마력이 안 나오네. 아, 옵션 띄워야 되는데. 아,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안 나왔어. 아, 추업 좋아요. 추업이 1추 보공 올트 데미지. 1추업. 레이온의 보조관. 아, 이거 버닝 서버 먼치 거 사야 되겠구먼, 보조 무기. 엠블렘도 많이 해야 되겠네. 엠블렘도 돈 많이 들어가겠다. 아, 템 바꿀 게 너무 많다. 싹 바꾸긴 해야겠네. 가져갈 게 없네. 엠블렘도. 레드 큐브. 큐브야 뭐 사놓기만 해도 쓸데 많으니까. 이번에는 옵션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도 뭐라도 세 줄은 띄워놔야지. 마력. 힘 33%. 35cm. 마력을 띄워야 되지, 마력을. 아, 보공보공이 뭔가 잘 나오긴 하는데.
마력하고 마저 떨어지지가 않네. 아, 네. 아, 43시 군대, 아, 개약. 아, 마력이 필요해가지고, 아, 씨. 개아쉽네. 개 정옵션이었는데, 아. 아, 근데 진짜 아깝다. 아, 개 정옵션이었는데, 그게 공격력이 떠버리네. 아. 공격력이 잘 뜨는구만. 와, 이거 안 나오나? 20.7. 왜 안 나오는 게 도대체? 아깝다, 씨. 이탈이. 마력이 안 나와. 방보력. 마력만 나오면 될 텐데. 아니, 세 줄이 안 나온다, 이거? 아무것도. 30, 20이면. 세 줄이 안 나와. 아, 참. 어떻게 할까요? 아, 보보 공이 너무 아쉽다. 아, 찐막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찐막.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네. 다섯 세트만 사겠습니다. 우리 털 가져와. 추업에 걸맞는 옵션이 나오길. 와, 40, 30 오겠어. 어, 나왔다. 이건 어떻게 하시나요? 35, 39인데. 아, 능력치를 보여달라고? 아, 박무를 보여달라는 거지. 박무 89. 박무가 낫긴 낫네. 킵, 오케이. 아, 오케이. 박무가 낮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친구 받고 박무가 89잖아. 그치? 다 없어가지고 또 뭐 해드릴 게 있을까요? 템 진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그걸 말씀해 주시죠. 돈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럼 그림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템을 하나씩 크게 맞춰간다고? 남은 큐브로요. 이걸 쓰고 싶다는 거잖아. 또 엠블렘 하셔야죠. 남은 큐브로 엠블렘을 하죠. 5만원 남았잖아. 나머지 큐브로 엠블렘 하겠습니다. 계속 하실 예정이라는 거잖아. 그치? 엠블렘 레전드 보내야지 뭐. 나머지 두셋만 하고 나가면 되겠죠? 레큐 하는 건 좀 그렇고. 윗잔만 레전 보내서 소소하게 개망했으니까. 여기서 두 세트로 레전 보내주고. 아니네? 큐브가 더 남아있었네. 레전 가면은 뭐 그때 이제 레큐를 던지는 거지. 아, 됐으면 좋겠다, 씨. 무기가 솔직히 말해서 옵션도 별로 좋지 않았고, 솔직히 제 생각으로 레전 가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엠블렘이라도 레전을 갔으면 좋겠구만. 아, 아, 예, 신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